먼저 캠타샤로 편집을 하실 경우에 일단 캠타샤에다 갖다 놓고 사용할 그 미디어 작업 재료들을 갖다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임포트 미디어를 클릭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파일 들어가시면 임포트 미디어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먼저 그 작업을 할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저는 참고로 준비된 그 예제 그 파일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수로 선택하셔도 되겠죠? 요거는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한번 몇 개들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음원도 있고, 배드민턴,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어워지면 그 이쪽에 재료들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보이게 되죠. 이렇게 파일들이 확인이 되셨다면 작업할 파일들을 이것을 타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시간선들과 시간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라인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 미디어 창처럼 보이고 있는 검은색 부분은 미리 보기 창이 되겠죠? 현재 작업할 그 과정이나 영상이나 어떤 파일들이 그 작업이 되어 가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가져온 그 편집 재료들을 실제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번 던져볼까요? 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할 영상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요거는 학교를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한 화면인데요. 예,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에 작업할 그 영상을 갖다 놓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돋보기 그 모양으로 된 아이콘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돋보기 쪽으로 가시면 그 현재 그 동영상 작업할 공간에 대한 확대 기능이 있고요. 내리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좀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축소해서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일단 뭐 작업할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뭐다 가져다 놓으셔도 되고, 네, 한번 타임라인에 한번 더 갖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5초 정도의 시간이 부여돼서 이렇게 클립이 생성이 되죠. 네.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이 가장 밑에 트랙 1에 있는 화면이 밑에 깔리게 되고, 그 위에 트랙 2에 있는 이미지들이 위에 보이게 되고 있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동영상 편집 툴들이 그 레이어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 지금 마우스 커서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그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창은 뭐 작업 결과물도 볼수 있지만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어떤 화면들의 크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본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편집에서 기본 요소가 뭐 쉽게 얘기하면 자르고 붙이고가 되겠죠? 네. 자르는 기능을 먼저 해볼까요? 자르는 그 기능은 여기 에디트에 가시면 이 스플릿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뭐 단축키로 S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클립 그 영상 클립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타임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부분을 좀 잘라야겠다. 그럼 이 커서가 위치한 부분이 잘라지게 되죠. 단축키 S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가셔서 에디트 가셔서 스플릿을 직접 누르시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는데, 단축키가 더 편리하시겠죠. 단축키는 자르는 단축키는 S. 그래서 만약에 뒤에 화면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삭제 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뭐 잘못 잘랐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셔서 다시 위치를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뭐 여기 위치에서 단축키 S를 누르시면 또 잘리게 되죠. 아니면 뭐 중간에 불필요한 화면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 부분을 위치시켜서 반드시 자르려고 하는 동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죠. 그 부분을 가셔서 S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파일이 잘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델키를 누르셔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잘려졌지만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나중에 플레이를 할 경우에 이렇게 이어진 화면으로 보이게 되겠죠. 지금 같은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 그러면 한 번 더 파일을 갖다 놓고 배드민턴, 이건 뭐 제 영상인데요, 한번 참고로 샘플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위에다가 이걸 둔다고 하면 윗부분 위에 위치된 그 위치부터는 배드민턴을 보이게 되고, 이 전에는 이렇게 학교 그 항공 화면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의 개념을 유념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겠죠. 앞부분에 가셔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속성 과정이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자르고 붙이고 뭐 가져오기가 동영상 어떤 작업하기의 기본 뭐 해야 될 그 작업이 되겠죠.